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의 출고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시동을 걸때 발생하는 냉간 소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신형 쏘나타의 출고 지연 사실을 알려지면서 냉간 소음과 미세 진동 등 초기 감성 물질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위해 정밀 점검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간 소음은 시동을 걸때 잠시 나오는 소음으로 본격 주행을 시작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